자, 2부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2부부터 배워야 될 게 뭘 배우냐면, 이제, 오행. 자, 오행은 뭡니까? 목화 토금수죠. 목화 토. 금. 수가 되죠. 자, 그래서, 자, 목은 뭡니까? 우리가 봄이라고 했죠. 목은 봄이고, 자, 그 다음 화는 여름이고, 자, 토는 간절기고, 자,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이고, 자, 그리고 수는 겨울이다. 오케이. 언제나 계절은 순환하죠. 그죠? 자, 순환을 하게 되면 늘 순환합니다. 자, 지금 생각으로 내년에, 뭐 나중에 여름이 오겠나 하지만 어김없이 여름은 오고, 우리는 뭐 습관처럼 계절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순환의 오행의 순환에 의해서 추나추동이 추나추동. 자, 그러니까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결전이 나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도표식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자, 목이 제일 처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화를 여기로 보고, 자, 화를 여기로 보고, 그 다음에 토를 여기로 보고, 그 다음에 금을 여기로 보고, 그 다음에 수를 여기로 보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우선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목에서 뭔가 사실은 수가 나무를 키우게 되고, 그리고 나무가 뭡니까? 불을 지펴서 불을 크게 만들고, 또 그리고 불이 더욱더 땅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흙이 금을 보호하고 거기에 금이 물을 맑게 만든다 라는 의미가 요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자, 그래서 항상 자, 흐름은, 자, 흐름은 자, 순이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생에서 흘러가는 흐름은, 이렇게 하는 흐름은 뭐냐면 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란, 엄마가 아이를 놓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도.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 아이를 돌보는 것. 자, 그게 순이란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나중에 자식이, 자, 부모를 돌보게 되죠. 나중에 보게 되면 이거는 원래는 순이란 이치가 아닙니다. 자, 뭡니까? 내가 어릴 때 받았으므로 뭐에 따라서 도덕적인 어떤 의무에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자연의 이치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놓는 것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는 거는 어쨌든 뭐야, 자연의 이치와 같아서 너무나 자연스럽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자, 그래서 나무는 뭘 생한다? 화를 생한다. 목생화. 네, 요거에. 자, 그 다음에 화생토. 불이 있으므로 흙은 더 단단해진다. 자, 그 다음에 토생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금생수. 요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생하는 관계가 된다.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오행은 우주와 삼라만상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이치가 모든 것을 다섯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말한다. 발생의 기운이 목을, 생태와 수렴의 기운인 금을 만나면서 기운이 충돌에 의해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기가 봄이고, 자 여기가 가을이죠. 자 봄하고 가을은 서로 용납하나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봄은 가을에 양보하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양보하기 싫기 때문에 목하고 금은 서로 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봄은 절대 가을에 그 기운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요 의미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오행간에 서로 도와주거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득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오행의 생과 극은 말 그대로 상생과 상극으로 표현한다. 자, 상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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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운을 상생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생이란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오행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힘이 부족하고 약할 때는 상생되는 오행을 반기지만 내가 힘이 넘칠 때는 자,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친구를 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뭔가 힘도 있고 뭔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어쩌니까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줘야 하거든요. 그죠?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많을 때는 친구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대로 상극이란 나의 힘을 빼주거나 나를 조절해주는 오행으로서 상극이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세요. 한 칸 건너가 극이 되거든. 요렇게. 자, 근데 목은 흙을 극한다. 나무가 뿌리 없이 되나? 나무가 흙 없이 되나? 뿌리를 박을 수가 없잖아요. 흙이 없으면 나무는 뜨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목은 토를 극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다 꼭 필요하다. 맞잖아. 자, 그래서 얘는 흙이 꼭 필요한데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말고 뭐하노? 나무 한 그루 못 키우는데. 맞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극하는 관계는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극하는 관계는? 극하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 극과 충은 좀 틀립니다. 자, 극과 충이 좀 틀리게 되는데, 극하는 관계는 스트레스 속에서 창조물을 만들어낸다. 뭔가 제 경제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제 돈을 만들어낸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토를 극하기는 하지만 나무가 토에 뿌리를 내림으로 해서 큰 나무를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무는 정착을 할 수 있고 토는 또 큰 나무를 키울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넓으면 좋은데 좁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되겠죠. 자, 그런 상황들이 사주에도 있습니다. 똑같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보게 되면 토극수 되거든. 자, 토극수가 되는데 토가 수를 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물이 자유롭지 못하잖아. 자 근데 자유롭지 못한 물을 가지고 우리를 뭘 만들어냅니까? 댐을 만들어내지. 자 토로서 물을 큰 물을 가둠으로 해서 효용 가치를 높이게 되죠. 작은 물은 작고 수량이 적으면 문제가 되지만 큰 물은 임수들은 그래서 토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수들은 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한다? 댐을 만들고 물을 효용 가치를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라는 거는 상생의 이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수극화가 되잖아. 수가 화를 극한다. 그지? 자, 그러면 물이 또 이게 불을 꺼트려야 되는 게 있잖아. 만약에 불이 이게 화를 끄지 못하면 문제가 완전히 생길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물이 불을 끄므로 해서 해결되고 진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화극금. 화가 금을 녹임으로 해서 금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사용하는 게 좋아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금극목. 금이 목을 짧게 쪼갬으로 해서 목의 효용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극하는 관계에서. 그래서 상생은, 생은 이렇게 겉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생.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넣는 것과 같다가 생의 관계고, 극이라는 것은 한 칸 건너서 극하는 관계가 되는데, 극이 오히려 뭔가 세상 살아가는 어떤 창조물이라 효용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극이.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상생 나와 있죠. 상생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동방의 목기는 남방의 화기를 생하고, 남방의 화기는 중앙의 토기를 생하고. 잠깐만요. 자, 보세요. 자, 화면에서, 자, 화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목생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따라가는 힘, 조화의 원동력.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보세요. 목생화는 나무는 불쇠시계가 되어서 불을 살리며, 나무가 아니면 불이 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화생토는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고, 재가 다시 흙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토생금은 흙이 오랫동안 눌러서 다져지면 돌이 되고 단단한 쇠가 되죠. 진짜로 우리 집 원석이 사실 우리 흙이 단단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생수. 돌이나 쇠가 모이면 냉기가 생기고 이슬처럼 물이 맺힌다. 요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생목.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살며, 물이 아니면 모든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요렇게 해서 이거는 어쨌든 따라가는 모습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게 나오죠. 자, 목극토. 나무는 뿌리로 흙을 붙잡아준다. 그러니까 요게 목극토, 그죠? 자, 나무는 뿌리로 흙을 붙잡아준다. 토극수. 흙은 뚝이 되어서 물을 가두어준다. 수극화. 물은 불을 꺼뜨린다. 자, 그 다음에 화극금, 불은 바위를 녹인다. 그 다음에 금극목, 바위는 나무를 자른다. 이게 요렇게 됨으로 해서 세상의 효용가치를 만들어낸다 와 같은 의미다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극하는 것을 보여주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요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게, 자, 그래서 요게 나오고, 이게 뭐냐면 조절과 원동력, 재창조의 힘이 나온다. 세상 사는 원동력이 극하는 여기서 나오게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다시 조금 더, 이건 어려운 거, 여러분, 이거 굳이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자, 이걸 우리 했잖아. 그죠? 목이 기억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는 나다라타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는 아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금은 뭡니까? 사자차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는 뭡니까? 마마파가 되게 되죠. 이, 여기에 이름 원리가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이 안에. 다 나와, 이름의 원리가.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수는 신장 방광, 자, 목은 간담, 그리고, 화는 심장 소장, 자 그리고 토는 비장 위장, 그리고 금은 대, 그러니까 폐대장. 요 원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자, 우리 연경 선생님 무슨 연경이고? 김경. 김연경 이제. 자 그럼 김씨가 요 있잖아. 김이요 이제. 자 우선은 영이 어디 갔노? 영이 지금 영이 여기 갔잖아. 자 김씨는 봐봐, 김이 김에서 요 미음까지 갔지. 이러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좋다고 보고. 자, 근데 여기에서 토로 왔지? 좋겠나? 안 좋다고 그런 거야. 영이 여기도 두 개가 있지? 자, 그럼 경이 어디 갔노? 여기 갔지? 그럼 영이 세례를 줄까? 요거는 극하는 이름이야. 근데 요거 있어. 한글에서 근데 한글에서 두 가지 이제 설명을 조금 하면, 이게 또 유튜브에 나와도 지랄하나, 또 이 또 성명학계 지랄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냐면 조심해야 돼. 지랄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막 지랄 다들 주장을 했었는지, 우리도 우리 거 만들 주장해야지. 자, 한글에는 우선은 우리가 이게 성명하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극하는 건 좋다고 안 보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김, 영, 경 되잖아. 우리 가령쌤 이름이 김, 김기령. 김기령이잖아. 김기령. 내가 아시는 분 김가령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내 교육생 중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령쌤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잖아, 그자? 다시 왔지? 여기로 온 거지. 이 은근히 맞춘 이름이야, 이 이름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맞춘 이름이야. 이게 바동 이름이야, 이게. 좀 비싼 이름. 근데 봐봐, 거기에다가 임진일주잖아.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목화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로 불러. 저도요. 김. 저도요. 영. 자, 보자 그러면. 자, 돈을 내시오. 돈을 내시오. 김. 다 됩니다. 자, 김. 김. 성. 성. 연. 연. 요거죠? 네. 자, 우선 선생님은 여기 있잖아. 뭐. 자, 여기로 갔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오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으로 갔잖아. 여기까지 다 간 이름이지. 선생님도 이름 고쳤죠? 아, 고쳤어요. 그대로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요대로 해서 이까지 통한 이름이야.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은 지금 이제 샘이 순대, 순대 다시 술을 강화시키는 이름이야. 금술을 강화시키는 이름이라서. 샘이 언제 가을 언제 태어났어요? 봄이면 괜찮아. 가을식이. 봄이면 이쪽 원래 화는 많이 강화시키는 이름 괜찮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도는 이름이야. 이는 좋은 이름이라고 그런 거야. 저는 안 좋은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교수님 해주세요. 김전성. 전 안 좋다고 욕을 들어가지고. 자, 김, 요 이제 여기까지 갔잖아.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와 있잖아. 자, 그리고 니은이 요 가는 거지. 그자? 요 극하지 여기로 갔잖아. 자, 그 다음 다시 여기로 왔어. 자, 그리고 니은이 또 여기로 갔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름인데, 이름이 이거를 많이 썼지. 그러니까 우선은 영이라는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자? 동그라미 없는 것 빼고는 뭐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서 요런 것처럼 비경겁재 이런 걸 막 대응을 하거든. 파동에서 비경겁재를 넣고
그러니까 뭘 넣냐면 띠를 넣고 띠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어서 이름을 분석해요. 분석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요렇게도 봐봐. 원래 옛날에는 요렇게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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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 그 초성끼리 보는 이름으로서 세우면 좋은 이름은 아니야. 이 초성이 여기 보면 이게 부딪히잖아. 근데 미음이 있어서 요새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여기가 문제가 돼. 요 지읒에서 니은으로 가잖아. 그럼 금에서 바로 화로 가기 때문에 요 부딪히잖아. 근데 다시 어디로 와? 다시 또 금으로 오지. 또 다시 을로 가잖아. 그러니까 극하는 게 들어있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이게 육친적으로 뭐가, 뭐에 해당되는가에 또 상관이 있어. 요게, 우리가 그, 요 이름 얘기할 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요 선영쌤, 그건 누구죠? 성년. 네, 성년. 성년. 네. 성년쌤처럼 요렇게 요까지 한 바퀴 다 노르는 이름이 진짜 안 쉬워. 그러니까 요새 이름 보면 이상한 이름들 막 지어서 오잖아. 막 짓잖아요. 근데 그게 좋으냐? 아이를 한번 보세요. 요거 다 있잖아. 요거 다 있잖아. 어쩌죠? 자, 그리고 임영웅도. 요거 다 있잖아. 요 잠깐 갔다가. 자, 임재 요 있으니까 요 잠깐 갔다가. 이렇게 다시 요 계속 돌아왔다잖아. 자, 한글 파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음만 보는 파가 있어. 한글 파동에 자음만 보는 파가 있고 자모음을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 자, 원조는 자음이야. 원조는 자음이고 요즘에는 이제 좀 추세가 자모음으로 또 많이 보거든.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름도 보고 이름을 통한 음명과 세음까지 다 보더만. 그렇게 보대요 보니까. 자, 그래서 몰라. 그 옛날에 나 사실은 이름을 인정도 안 했습니다. 인정도 안 하고 뭐 팔자 원래 사주가 나쁜데 뭐 이름 뭐 좋게 한다고 해서 뭔 좋은 일이 있겠노 이 생각을 슬슬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름이라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나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름에 대해서.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있더라고. 우리가 자자 이름 뭐 숙자 뭐 경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자자 이름이 사실 여자들이 보게 되면 별로 안 좋다고 하잖아. 내가 볼 때 여자들 희 이름 있잖아. 경희, 미희 이런 사람 희 이름 있잖아. 이 이름도 사실은 그게 많아. 사연이 많아. 여자들이 사연이 많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이름이 가진 특징들이 있어. 그 이름이 가진 특징이 있다니까. 만약에 그 느낌과 특색이 누구 이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이 뭔가 이 그 피부 이거 일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이름 자 이름이 고종기 씨야. 고종기 딱 이런 일을 하고 뭔가 맞지 않아요? 고종기 그죠? 약간은 이런 물리 마사지업 이런 걸 그러니까 종기란 자체가 그런 약간 좀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름이 이제 상관이 있냐 없냐 물으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상관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벨그벨그 다 바꿔서 샀는데 벨그벨그 다 사실 바꿀 수가 없잖아 어찌 보면. 근데 이름이라도 바꿔보자. 이렇게 요즘에 진짜 이름을 많이 바꾸게 되거든. 근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전적인 사주를 바꿀 수는 없어. 없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 이름을 정확하게 어떤 부르면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에너지는 분명히 있어. 있기 때문에 하면 이제 뭔가 내가 좀 바꾸고 싶다 하고 또 그리고 건강은 희한하게 또 잘 찍어내더라고. 보니까 건강에 뭐 만약에 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요. 여기가 막 여기가 충을 하고 있잖아. 그지? 아까 이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막 충을 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다리가 안 좋다. 나중에 이런 얘기 쌓는단 말이에요. 다친다 이런 얘기 쌓고 이런 얘기 쌓거든. 그래서 하여튼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참고는 하고 조금 배워볼 만한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각 가지 방법이 다 있어 이러면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사주와 결합하면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어쨌든 이렇게 상생의 흐름 속에서 사주는 흘러간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이 기억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화는 나다라타, 토는 아하, 금수는 사자차, 그리고 수는 마바파라는 거를 기억해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름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춤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 이름을 좋다고 안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어주면 좋다고 해. 그래서 이제 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이라는 거에서 욜로 넘어갈 수 있고 욜로 넘어갈 수 있죠. 맞잖아. 자 그럼 욜로 넘어오면은 영재 선생님 몇 월생이시죠? 생일 며칠이고? 음력으로 11월 14일. 자 그러면 영재 선생님 욜로 넘어오면 훨씬 낫지. 왜냐면 화잖아. 화가 없잖아 사주에. 그러니까 나중에 호나 내가 제2의 그걸 바꾸라 소리가 아니고 호나 내 어떤 가명을 지을 때 요쪽으로 김 자, 김, 요, 갔다가, 그니까, 요, 김, 김으로 넘어갔다가, 욜로 넘어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김 했다가, 그냥 바로 욜로 넘어왔거든지, 요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욜로 갔다가, 욜로 넘어오든지, 원래 이게 파동으로 치면, 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거기에는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요런 게 바르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화를 하려면 요로 넘어가야 돼. 요쪽으로 요로 가기보다는 요로 넘어가. 낙엽 아닙니까? 낙엽 그럼 니은 들어가잖아요. 호가? 예, 네, 낙엽. 그럼 호가 낙엽이 맞지 여기에서. 네. 선생님 교수님 저는 아로카다 아닙니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형 디 아로카. 그래서 괜찮잖아. 자 그리고 샘한테는 이게 식신에다가 재물이잖아요. 임수한테는 이게 화가 재물이거든요. 아로카 좋아. 내가 좋다고 했잖아. 모진 이름을 아로카 그렇게 떠부러지잖아 저때요. 아로카 좋다니까. 그래서 나가셨어요.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시지요. 떠부러지잖아. 저희 딸 이름 요렇게 돌아가네. 돌아가지. 낙엽은 요로 가잖아. 요로 낙엽이지. 샘, 낙엽을 많이 써. 낙엽을 쓰면 요로 돌아가잖아, 이게. 낙엽을 많이 써. 낙엽을 해. 낙엽을 많이 쓰면 되겠네. 낙엽 선생님 하면 되겠네.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좀 모이죠? 설명 모이지? 그래서 내 호를 지을 때나, 자,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오행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가지고 이름이 좋냐 나쁜냐 판단을 해요, 무조건. 근데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파동하는 사람들은 또 막 뭘 집어넣긴 해. 거기에서 집어넣긴 하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근데 제가 항상 약간 요즘 드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파가 나눠져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쪽파가 나온 거 대파가 나온 거 서로가 한 번씩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땀이 난다 지금. 땀 난다 지금. 쪽파가 대파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주 같은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선명학은 이렇게 보는 분도 계셔 요렇게 보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신뢰가 사라진다는 말인가. 그래가지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아까 자모음이 들어가면 이제 자모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딸이 지금 누가 마린이라고 지어줬거든. 네.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미음이잖아. 여기가 미음이거든. 네. 자 그러면 이거 극이잖아. 근데 이 아가 사실은 기억을 대체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마린이로 요리 흘러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확실하게 갈려져 있어. 자음성명학, 자모음성명학 확실하게 갈려져 있어. 그 자리 다 맞대. 다 맞대 자리. 그래야 먹고 살겠죠. 그렇지. 다 맞대. 근데 여기는 자음은 되게 좀 오래된 유람씨라고 누가 옛날에 들어봤을 거야.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게 원조야. 그 원조는 여기에서 나와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거야. 이 자음이 다 파생돼서 나온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대구 속에 지금 성화입니다. 대구에. 네. 그 무슨 대구에는 그게 그렇게 그게 하는 거.
역시 전통의 도시야. 그리고 방고의 도시. 유람 씨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누가 기업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또 책냈다. 하고 책도 많아. 유람 씨는 많고 그분은 사주 명리를 좀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기반을 사주 명리에 기반을 많이 두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더 이걸 배우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육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 성명학을 바로 알 수 있어. 우리 바로 알 수 있어. 그거는 그냥 원리가 간단한 거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어. 여기에서 지금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이제 건강도 다 나오잖아. 간이 안 좋은데요. 신강, 신장 방광. 요 다 있잖아요. 하는 게 다 있잖아요. 사주 안에 사주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알 수 있어. 금방.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억해야 될 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오행의 상생과 그래서 상생이 좋은 거다. 이로 가란 말이에요. 이러면 일로 가란 말이야.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건 극하는 거라서 안 좋다. 요로 얘기합니다. 이름 지을 때는. 알겠죠? 이름 지을 때는. 윤석쌤 지금 깨친다 지금.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상생은 136쪽에 상생이 가서 쭉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동방과 남방의 목화의 상생 논리는 136쪽에 생장과 발전의 상생 과정이라면 서방과 북방의 금수의 상생 논리는 수축과 응축의 완성을 위한 상생 과정이다. 아무래도 이쪽은 뭔가 펼치는 거고 이쪽은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행이 상생 과정이 단순히 목화토 금수를 순환하는 듯해도 그 속에 목적과 뜻 그리고 나름대로 원칙에 의해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생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지만 전반부에는 양생이고 후반부에는 음생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기운이 화합하는 형태의 모양이니 결국 음양의 투쟁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자 여기에서는 전반부에는 양생이죠. 양을 생하는 과정이 되게 되고 자 후반부에는 이게 음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음을 생하는 과정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생생은 오행은 어느덧 상극의 대립이 생기게 된다. 자 상극 제가 쭉 했습니다. 자 137쪽 중간에 보면 상극은 창조의 힘, 조절력, 과다한 욕심에 대한 제어력 등 긍정적인 작용이 많다. 물론 상극도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투쟁심이나 반발심이 매우 거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적당한 상극은 만물의 창조를 향한 강한 힘의 모태인 것이다. 상극은 그저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극.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극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이름 짓는 거, 자, 이름 짓는 거, 이름은 어쨌든 상생이 좋다 합니다, 원래. 자, 그리고 이름에서 조금 참고를 하자. 요새 81수 안 보는 때 많습니다. 81수라는 게 88개의 어떤 숫자로 의해서 무슨 격을 하더라, 얘가. 원형 이정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그러니까 네 개의 생년, 그러니까 이름을 네 개로, 그러니까 만약에 김전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 전체를 다 더하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해서 이름을 분석합니다. 수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네 가지 다 맞아야 또 우리나라 사람은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81수야. 수비약에서 보면. 81수라는 수비약이 있거든. 자, 그러면 그 수비약이 요즘에는 이걸 안 쓴다라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일본의 잔유물이다. 일제시대의 잔유물이다. 라는 추세가 있거든. 근데 또 아직 어른들은 만약에 김기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파동으로 지은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꼭 한자를 또 맞추기를 바라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지금 지가 초년에 엄청 못 살았는데도 초년 운까지 좋게 맞추기를 바라는 거야. 완벽하게 그렇게 맞추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는 초년은 좀 못 나와도 돼. 왜냐면 초년 고생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초년 운이 좋을 수가 있나? 그건 안 맞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어쨌든 이름을 자기 이름 바꿀 때 여기도 81수 이 4개도 원형이죠.
원형이정 이 네 개도 있잖아. 전부 다 맞추기를 바란단 말이야.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81수 그러니까 숫자를 더해서 81까지 나오는 이 뭔가가 있거든.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자, 그러면 그거는 약간 좀 일제의 잔류물을 생각 조금 무시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아직 안 그래. 그래서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를 짓고도 한자를 꼭 맞춰줘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자,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이 이름 짓는 걸 제외하고는 이게 어쨌든 요즘에는 나무가 자 나무가 토랑 어쨌든 있어야 뭔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갑진이 그렇잖아. 이게 목이고 이게 토잖아. 그자 이게 그 목극도 하는 거잖아. 이랬을 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지 위에 이 물이 있는 대지 위에 나무가 큰 나무가 넓은 땅 위에 큰 나무가 있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극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아까 여기 말하는 그대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주의 상극이 적당히 있어야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 상생과 합으로만 조화를 이루었다면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 없다. 상생은 따라가는 힘, 조절력의 원동력이라면 상극은 조절력, 원동력이나 재창조의 힘을 의미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극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상모라는 게 나오죠. 그 뒤에 상 자, 그다음에 131쪽에 상모라는 게 나오는데 업신여길 몹니다. 엄마를 없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엄마를 없이 여긴다. 그래서 없이 여길 모가 되게 되는데 엄마를 없이 여긴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다. 엄마가 너무 과하게 되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조지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과하게 잘 되라고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아이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갖다가 좀 안 좋게 만들죠. 그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다. 그 다음에 화가 너무 많으면 여름에 땅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죠. 자, 그런 것처럼 해서 불이 너무 강하면 흙이 마른다. 자, 그 다음에 토다금매,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이 묻혀버린다. 금다수탁, 금이 너무, 쇠가 너무 많으면 물이 흐려진다. 그 다음에 수다목부,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썩어서 물이 뜬다. 그래서 이 생하는 관계도, 생하는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해야 좋은 거다. 아시겠죠? 요게 뭔가 너무 많다 보면 상하게 된다. 자, 그렇게 우선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되고 그 다음 140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상생은 도와주고 생해주는 것이니 나아가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고 상극은 억제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니 제어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색 상극의 관계는 때에 따라서 상생을 하기도 하고 상극을 하기도 한다. 토는 수를 극하여 인묘진 사오미에 발생하는 과정에서 응축하고 수축하는 수의 역할을 제외하지만 미토에 이르러서 수는 다시 생을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자 억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자연은 다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상생상극이 언제나 삶에는 조화가 되면서 살아간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충분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2쪽에 나오는 요거 한번 우리가 자, 천간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자, 천간을 한번 봅시다. 자, 천간은 우리가 자, 각
을 병 정 무. 자, 요렇게 해서 다섯 개.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되죠. 자, 요, 그래서 여기가 갑이면 여기가 가장 양의 극단인 무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을 이렇게 하면 을 병 정 자 무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여기에 적히게 되고 일곱 번째가 여기에 적히게 되고 자 여덟 번째가 여기 적히게 되고 아홉 번째가 여기에 적히게 되고 열 번째가 여기에 적히게 되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관은 합이 이루어진다 요렇게 자 그래서 큰 나무와 기토의 땅이 만나서 뭐가 되냐면 각기합 토가 됩니다 각기합 토 자 그 다음에 요즘 기토가 여기 딱 있었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의 기토와 만나서 각기합 토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의 경금과 만나서 을경합 금이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기토가 이제 이건 토고 봐봐요 이거는 토고 이거는 목이죠 자 토고 토가 돼버렸네 그죠 자 근데 이 큰 나무가 이 음간에 여자를 만나서 토가 돼버렸네 주체성을 버려버린 거지 나무가 그자 흙이 돼버렸다 이거 맞지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보드라운 을목이 강한 금을 만남으로 해서 답답하게 답답하다 제어당으로 해서 금이 됐다 그자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이 여린 그러니까 이 예리한 금과 만나서 뜻밖의 뭐가 됩니까? 물이 돼버렸다. 무슨 일이고 이거는? 아니 지가 환데 봐봐 지가 환데 금을 만나서 미친 거 아니가? 물로 갚아 자기 반대인 수로 변해보잖아. 이게 제일 웃기는 합이야. 제일 웃기는 합이야. 왜냐면 태양이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난 물이에요. 지는 환데 지는 환데 지 정체성을 버리고 난 물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웃기냐 그 강렬한 태양이 그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좀 웃긴 꽤 병신합이야 병신 병신합이야 병신아 병신같은 합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병신합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와 이 불과 임수가 만나면 정임한 목이 됩니다. 자, 나무는 뭡니까? 살아있죠. 자, 그래서 정임합이 창조물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 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지하고 바람합이다 이 말이야. 정임합이 정화와 임수가 있는 자 목을 만들어내면서 음란지야 바람 핀다 이거야 자 우리가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나무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오행이라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생장하는 목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생명이 없으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이란 이 존재가 사실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무토와 개수가 합이면 무게합화가 됩니다. 무게합화 자 그래서 이 늙은 무르익은 이 강렬한 무토와 그러니까 개수의 그러니까 어린 소년하고 하거든요. 의 합이 돼서 화가 생기는 그 무정지합이라고 하거든요. 늙은이와 젊은 소녀의 만남이라고 해서 이거를 무정지합이라고 합니다. 무정지합.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청간이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된다? 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여섯 개의 합을
여섯 개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간합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각기가 뭐라고? 토. 각기합토. 그 다음에 을경 뭐라고? 금. 그렇죠.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와 신금이 만나면 합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 정임한 목이라고 했죠. 나무가 생긴다고 했고, 자, 무토의 늙은이와 어린 개수가 만나면 불이 발생한다, 화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합. 합은 유정하다, 은밀하다, 정이 많아서 합은 유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에 적기로는 각기합토는 중정지합이라고 해놨죠. 그죠? 자, 보세요. 청간합은 우주의 기본 법칙에 따라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만나 변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다섯 가지 법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간의 기운이 변화하는 상을 운이라고 한다. 하는데 청간합이란 어떠한 기운이 특정한 기운을 만나면 합을 이루는 자연현상이자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각기합 또는 중정지합, 자, 그래서 중정지합, 뭔가 중화의 마음을 가지는 합. 그 다음에 을경합금은 인의지합, 의리합이야. 의리, 인과 의리의 합, 이 은의지합이고, 병신합은 뭔가 위세에 눌려서 합을 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위엄지합이라고 하기도 한다. 위재지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엄지합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정임한목은 음난지합. 자, 그리고 인수지합이라고 한다. 인수지합, 인수지합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무계합화는, 무계합화는 무정지합. 그래서 무토의 부동으로 정이 없다 라고 설명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갑과 기토가 만나면 합화작용을 하고, 을과 경이 만나면 합화작용을 하며, 병과 신이 만나면 합화작용을 하고, 정과 임이 만나면 합화작용을 하며, 마지막으로 무토와 개가 만나면 합화작용을 한다. 청간합은 이러한 변화의 작용을 하면서 만물을 화생시키고 재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것은 기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자, 그래서 보세요. 유정하고 은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게 협력하고 화합한다. 깨는 작용이 아니단 말이야. 협력한다, 화합한다. 협력한다, 화합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사주 청간에 합이 있다 하면 이 사람의 해결 방식이 그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간에 합이 있다 하면, 합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요소가 협력하고 화합하면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분이 강한 것인데, 자, 그래서 청간에 이렇게 합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안 싸웁니다. 안 싸우고 우리 잘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대화로서 잘 해결해 보자. 싸우지 말고 잘 해결해 보자. 부모도 거역하지 말자. 자, 그래서 만약에 저같이 이제 기토일주가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본인이고 여기 부모 자리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부모 뜻을 잘 못 거스릅니다. 나한테는 좋지만 그 철은 어떻겠노? 미치지. 미치지. 맞지? 자, 그리고 여기 봐. 여기 만약에 해수고 여기에 나중에 인목이 들어오면 여기도 합되고 여기도 합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마음도 똑같고 정신도 똑같으니까 문제는 없기는 한데, 요런 게 여기, 자, 합이 있는 사람이 행동이 빠르겠나 안 빠르겠나? 행동이 느려. 결과물도 느리고. 그래서 뭐 답답하다 말이야. 자, 그럼 해결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 해결 방식이 싸움이 아니야.
해결 방식이 싸움이 아니고 협력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얼마나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노? 다트리 빠면 되는 거라고 그냥. 맞잖아. 다트리 빠면 타야 되는데 그지 협력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앞서 청간을 정신적으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사주의 청간에 합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정신적 요소가 협력하고 화합하면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분이 강한 것인데, 합화된 모양에 따라서 그 모습을 취할 수 있다. 자, 아까 설명했죠. 이 큰 나무가 이 기토를 만나서 지 정체성을 그리고 따라가 붙죠. 여자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보세요. 자, 식간돌에서 살펴보듯이 갑은 갑목으로서의 목적성이 있고 기는 기로서의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로 만나면 본연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친구라면 갑이 어느 날 기토를 만나서 자신의 역할을 버리고 기라와 화합하는데 여념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늘 나와 학교 다니던 갑이 어느 날 기토라는 여학생을 만나면서 여자와 같이 다니는 거지, 그지? 변화와 양상,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변화 등을 말한다. 이것은 기토를 만나기 전에 본래 나와 함께 학교를 다니던 갑의 모양의 친구가 변화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알겠지? 여자가 만나면 그냥, 자. 여자를 만나면 그냥 변화가 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을 여기에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키포인트 한번 보세요. 합이란 끌려가는 것, 추구하는 것, 따라가는 것, 간섭하는 것. 자, 요거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정관합이란 끌려가는 것, 추구하는 것, 따라가는 것, 간섭하는 것, 연연하는 것, 부여하는 것, 따라오는 것, 합쳐지는 것, 늦어지는 것, 탁해지는 것, 집착하는 것. 손잡고 있으니까 그냥 땀난다, 그냥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자, 손을 놓고 싶다, 지금. 열 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하고 또 뒤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감사합니다. 네. 네.